이것도 폭포라면 폭포인데 물이 아주 작게 내려와서 그렇지. 그렇지. 이것도 폭포라면 폭포예요. 물소리 들리고 낙차가 조금 있어요. 물이 수량이 작아서 그렇지. 드디어 마지막 폭포, 실폭포에 도착했습니다. 이게 실폭포 같아요. 딱 봐도 실처럼 가느다랗죠. 조금 들어가 볼까요? 잠깐만요. 자, 실폭포. 너무나 아름다운 폭포예요. 실처럼 가느다랗게 내려오지만 아름다운 폭포. 여타 다른 폭포들하고는 소리가 완전히 틀려요. 그죠? 물이 조금 마르면 여기까지. 아주 멋질 것 같아요. 위에서 또 한번 찍어 볼게요.